15만원 정도면 다 해줘. 싹 전했는데 딱 똑같은 날 사진 찍고 그대로 제 뭐 그 티셔츠 예. 뭐 그 로션 뭐 헤어스프레이 다 똑같아요. 맞아요. 아. 신기하죠. 아, 신기해서 그렇게 막 싸게 부르는데 막 15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작은 집이니까. 미국에 그런 거 없어. 이사 하려면 네. 차 빌리고 다음에 아는 친구나 가족끼리 다 스스로 다 포장하고 그 이사하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면 미칭에 살잖아요. 네. 그리고 냉장고 그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 계단으로 4명, 5명이 뜯고 힘들게 이렇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유프레시아 씨. 그래서 원래 인사 안 해요. 예? 이사 안 해요. 이사 안 해요? 이사 안 해요? 이사 뭔지 아시죠? 네. 집 옮기면서 짐을 들고 하잖아요. 네. 이사를 해야죠. 그래서 집행해서 살아요. 근데 다른 시내 이렇게 예? 다른 회사 움직이면 그냥 두 번 집에 돼요. 이렇게 집에 많고요. 이렇게 함. 집에 한 개. 그러니까 다음 집으로 갈 때 이 집도 내 거고 여기서 네, 네. 아~ 새로운. 아니 지금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 아빠가 시내에서 일을 하고 근데 다른 곳에 집 있어요? 시내도 집 다른 집에 있어요? 아니 이거는 유프레시아 씨 잘 산다고 자랑하는 거죠 이건. 아니요 그거. 이사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도? 네 집택 있으면. 절대 인사 안 해요. 그냥 다른 아파트로 다른 집에 돼요. 되더라도 그냥 그건데요. 이사는 뭐하러 해. 하나 더 사면 되지. 알았어. 와. 한국에서 두 번 다시 하기 싫은 경험 유프레시아 씨. 한국 사람 함께과 같이 그룹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인들과 단체 여행을 하고 싶지 않다. 네. 러시아 아 가봤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 가면 아, 계속 박물관 가면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사진 찍자, 빨리빨리 사진 찍자. 또 못 들어갔어요. 뭐 안에 있어요 몰라요. 그냥 앞에만 박물관 사진 찍고 그다음에 어디든지 모스크 갔어요. 또 생피레스바르크 가봤어요. 근데 도착하면 혹시 여기서 한국 식당 있나요? 계속 물어봤어요. 한국 식당. 왜? 계속 한국 음식 먹었어요. 러시아 음식 아직 몰라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면 김치 없으면 못 살아. 그렇죠. 아, 김치 갖고 갔어요. 김치, 라면, 김. 김? 네, 다 갖고 갔어요. 저도 세계 여행 4개월 정도 다니는데 네. 처음에 전 버티는데 아, 좀 외국 음식 좀 먹겠다. 외국 음식, 뭐 양식 같은 거 몸에 안 받아가지고 계속 어디 가면 한국 식당 찾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어떻게 보면 뭐 외국 사람 닮았지만 근데 정말 음식 받는 거, 김치와 그런 거 없으면 힘이 떨어져요. 네, 저도 몇 번 안 가봤는데 이제 방송 때문에 몇 번 가면은 항상 고추장은 항상 챙겨요. 네, 그게 제일 맞아. 고급 고추장이라서. 고추장을 만약에 못 챙겨가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럼 좀 많이 달라고 네, 항상 꼭 많이 챙겨놓습니다. 네. 하도 네. 항공사에서 고추장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팔아요. 여섯 개인가 이렇게. 일본 촬영했잖아요. 네. 미녀들 스타에서. 네. 그때 홍안에서 김치가 없다고 뭐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김치 잊어버렸다고.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 만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미친처럼 김치 예. 김치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네. 너무 감동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집에 가지고 안 하고 먹었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 이태리에 올 때 가반 큰 가반 두 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봐서 어머니 왜 옷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저를 보고 아니요 안에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거기 가방 보고 다 김치, 고추장, 냉장 이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태리에 와서 쇼핑 많이 했어요. 다 옷 가방 안에 넣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라면을 아침에 먹는 거예요. 호텔에서 마시는 뷔페가 있고 과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라면을 먹는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라면 먹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도 아침에 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김치도 여기 학생들 잘 안 먹어요. 안 먹다 이제 외국만 가면 그렇게. 그 한국 사람 그 파리에서도 그 한국
한국 식당 많이 가요. 하지만 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이런 걸 봤어요. 그 한국 사람들은 그 프랑스에서 그 김치 그 그냥 그 이렇게 한 잔 아니에요. 그 시켜야 돼요. 그 사람 그 계속 이렇게 그 아 김치 더 주세요. 김치 더 주세요. 김치 더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계산 보면 그 김치 100유로, 10유로, 김치 10유로, 김치 10유로, 김치 10유로, 김치 10유로 이렇게 그 너무 비쌌어. 김치. 계속 아 김치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그러게. 9개월 동안 프랑스에서였어요. 제가 그 한국 가게에서 그 김치 샀는데 그 우리 냉장고에서 그 전쟁, 그 조금 전쟁이었어요. 왜냐면 치즈하고 김치 둘 다 냄새 많이 나는데 그 같이 있으면 그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우리 부모님 너무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냉장고 쟁정. 여기 있는 분 중에 나는 김치 없으면 이제 못 산다. 유부리 씨 강해. 그리고 스파게티 집에서 가끔씩 안 해준다. 한국에서도 스파게티 집. 그거 제가 항상 김치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 혼내요. 피클 말 없는 피클 같은 것밖에 안 준대. 스파게티도 먹을 때 꼭 김치 있어요. 소화 안 돼요. 소화 안 돼요. 소화도 안 돼요. 멋지다. 외국 사람이어서 스파게티 먹다가 김치 왜 안 줘요? 레이아씨. 그룹형, 한국인데 그룹형 가면, 네. 그, 빨리 그, 바스에서 내리고, 빨리빨리 네. 하고, 그, 가이드 설명 듣고, 또 빨리 들어가요. 예. 또, 공용하기 못해서, 제가 비싼 용품 가게 있잖아요. 그 큰 거, 뭐, 가이드 있는 거, 그거, 제가 관심 없어요. 거기 가는 거. 예. 비싸잖아. 제가 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구경 하고 싶은데 네. 너무 힘들어. 단체 관광. 네. 자, 에레베 씨. 예, 저는 북경에 갔을 때 그 시간표를 쿡 지켰어요. 프리 타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한국 패키지 톨 같은 시간에 같은 대회로 갔어요. 난 중국에 갔는데 한국인만 봤어요. 중국 사람만 봤어요. 그냥 한국인만. 한국 사람들이랑 여행 가면 진짜 빡시다. 항상 막 우리 원래 여행하는 이유 쉬고 싶잖아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이 무슨 훈련 갔대 막 뉴질랜드까지 갈 때 7일 동안 막 움직이고 근데 그래서 외국 사람 볼 때 좀 이기적으로 뭐 좀 개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쉬고 싶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여행 갔다 와서 진짜 피곤해 보여. 막 딱 서가고 여행 갔다 왔어. 여행 다닐 때 뭐 여행 가서 뭐 쉬는 것도 있지만 근데 딱 끝나고 일주일 뒤에 친구들 다 물어봐요. 어디 갔어 그냥 그냥 뭐 인터넷 들어가서 내 사진 봐. 딱딱딱딱 이 사진 한 100개 있어요. 예. 5분만 가서 사진 찍어서 여기서 5분만 가서 사진 찍어서 네, 사진 보면 진짜 신나게 논 것 같은데 알고 맞아. 보니까 아니,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 그냥 그래도 앞으로 1년 뭐 20년 후에 사람 이렇게 아 나 여기 갔다 아 여기 갔다 아니 진짜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저 이번에 태국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어떤 이렇게 해변인데 유럽 사람들이 와서 책 두꺼운 거 놓고 3일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행 왔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 쉬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 현지에서 관광하는 거는 버스만 타는 기업밖에 안 나요. 3시간 버스 타고 거기서 30분 놀다가 또 2시간 버스 타고 또 30분 놀다가 그래서 재미있어요. 버스 좀 그렇다. 근데 버스에서 쉬고 싶잖아요. 항상 트로트 노래만 들고 맞춤 추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